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태로 일회용 컵을 규제하고 친환경 빨대를 권장하는 등 많은 조치가 있었는데요. 현실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김하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부부. 버릴 거 이쪽으로 다. 과일 상자와 식료품 포장 등 재활용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생각보다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중 포장이 되는 부분을 살 수밖에 없게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트 포장대에 가보니 물건을 사자마자 바로 포장을 버리는 고객이 한둘이 아니고 쓰레기통은 포장재로 가득합니다. 집에 가서 다 버려야 돼요. 아, 여기서 다 버리고. 포장재도 결국은 쓰레기.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걸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기다가 모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작진을 포함해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3인 가구가 각각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주말에만 집에서 밥을 먹는데도 비닐과 플라스틱, 기저귀 등 많은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 플라스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온라인 주문이 많은 맞벌이 부부는 택배 쓰레기가 눈에 띄고 하나 포장하는데 이 비닐, 이 비닐, 그리고 이렇게 큰 종이 박스, 종이 봉투 이렇게 뭐 두 겹, 세 겹으로 포장이 많이 되어서 왔거든요. 혼자 사는 20대 남성은 배달 음식 쓰레기가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약간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사 먹는데 보통은 이제 그게 또 안에 다 따로 하나하나씩 포장돼 있고 뭐 소스든. 세 가족 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건 역시 포장재. 마트에서 확인해 보니 약품과 화장품, 과일, 조그만 전자제품까지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이 겹겹입니다. 하나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같아요. 불필요하게 비닐로 싸고 싸고 하는 거 같아요. 거기서도 사갈 수 있어요? 배달 음식도 비슷해서 설렁탕 1인분만 시켜도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등 포장 쓰레기 6, 7개가 생깁니다. 실제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40%가 포장재이고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98.2kg. 세계 1위입니다. 외국의 경우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생산 유통업체는 플라스틱을 대신해 포도 껍질과 밀짚거기 등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 단계에서 줄여줘야 되는 거고.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와 제품을 담아가도록 한 매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내용물만 구매를 해가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포장과 이에 따른 쓰레기는 곳곳에 넘쳐나는 것이 현실. 업계와 소비자가 보다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